스텝산 14일 차입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인데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살아갑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으면 내가 부활해 줄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그 손 못 잡으면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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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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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도를 인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호렙산 14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가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크신 권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놀란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크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 시간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단잠자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여정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호렙의 동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14일 동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훈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주어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좀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허물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여시고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오순절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문제가 응답받으며 절망 가운데 넘어진 일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 찾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렙에 올라왔습니다. 호렙산 기도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엎드린 모세를 택하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무능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오르는 광림의 숲솟에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와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옵소서. 도덕과 윤리가 타락된 이 사회와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바르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온맺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단과 동성애의 사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공의와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담겨 있사오니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북녘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저 땅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황량한 저들의 마음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사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광림재단 세계를 기구 삼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회 재단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기관과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장부의 놀란 부흥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영적 다니엘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8월 31일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화정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준비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광림재단 후에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를 비롯한 해외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땀과 눈물 헌신들로 세워져가는 광림 수도원 성전과 하나님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몽골 선교센터를 주께서 기억하사 주의 자단에 부어주셨던 지난 66년간의 축복을 이 땅 곳곳에 나누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 빛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해외 선교진마다 저 땅에서 발디디며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으로 종으로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광림의 재단 이끌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목양 일념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가진 주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목회의 비전들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에 이 시간 손을 얹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던 것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나와 좋은 것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진 환부마다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 듣고 오늘 이 성전의 문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원의 예물과 감사 예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물과 손길 후에 아버지 가정과 기업의 장막 위에 만나의 매출하게 축복과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11조의 장구의 은총이 평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모래에 모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샐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충만하게 이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인생의 쓴물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들, 때로는 질병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의 사고로 인해서, 또 실직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심각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인생의 쓴물들이 아마도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다가온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거치는 돌이 되어가지고 그 돌에 넘어져서 또한 그 장애물이 치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돌, 디딤돌로 만들어서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황금처럼 빛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이라도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서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위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 기특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것은 못난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살찌면 부은 것이라고 하고 또 딸이 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며느리는 남편에게 또 쥐어 살아야 하고 딸은 남편을 쉬어 잡아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환경의 사건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이 문제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벨상을 두 배나 받았던 이 퀴리 부인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삶에 있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되어져야 할 뿐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발견하고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를 놓은 천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의 뒷면을 보면은 모든 색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얽혀져 있어서 보기를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천의 앞면을 보면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색칠들이 놓여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감탄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고난에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괴로움이나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로 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현재의 고통이나 어려운 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만 보느냐 아니면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가운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음성을 듣고 물론 나중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가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잡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빈 배를 본 것이고 텅 빈 것을 본 것이에요.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뭘 바라보셨습니까? 배에 가득히 고기가 차는 만선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세데 광야에서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빌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아마 이 질문은 성경에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원하셨던 대답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빌립에게 원했던 대답은 해결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려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이 대답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계획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인 답변을 내려놓았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힐 때마다 부족한 자원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진데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현실이 목이 마릅니다. 피곤합니다. 상처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빈들의 기적의 현장을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빈배의 기적과 빈들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이 광야를 3일길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목마름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3일째 되던 날에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물을 발견합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물은 쓴물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저 북미에 있는 그 로키 산맥의 정상 부근은 항상 매서운 추위와 강한 비바람 때문에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나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 산맥의 해발 3000m 지점을 뭐라고 명명하는 거 아니, 수목 한계선이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 근처에서 매서운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웅크리며 자라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매서운 바람을 인해서 곧게 자라지는 못하지만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양 그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재질이 좋기 때문에 매우 값진 바이올린의 재료로 이용된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바이올린은 나무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이 수목 한계선이라는 지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이 나무로 만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 앞에 닥쳐있는 모든 아픔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이고 그것이 은혜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진 비바람을 이기고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정말 볼품없는 나무가 악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선에 있는 이 나무처럼 지금 고통 가운데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불과 사흘을 후에 탄식하고 신음하며 고통하고 원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전진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의 삶이 다가올 때에 이 고통에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도 우리의 공동체도 아마도 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날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고통의 의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동안 이 고통의 이 행군을 계속 또 허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또 다른 마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저 수천 년 전 우리와 동일한 이 고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세와 같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벽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홍해를 건넜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을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에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길을 3일이나 갔는데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3일째 마라에 도착합니다. 기대를 가져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마라에 쓴물이 나오니까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원어는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 우리가 불평하는 게 모두가 다 원망이에요. 3일 전에는 찬양하던 입술입니다. 근데 그 원망한 이유가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이 모든 환경과 여건과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4절에 백성의 모세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인도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들은 외치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방법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원망하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준비된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에도 10km 앞만 지나가면 오아시스의 엘림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준비해 놓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가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안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마라에서 엘림 간의 거리는 낙타로 약 2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원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가를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 통해서 검색해를 보면은 신구약을 앞에서 40회가 나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40회가 이 성경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원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원망이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출애굽 과정에서 기록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무려 20회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서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쓴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마다 마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마라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때로는 질병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질 않아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나는 윤리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사회에서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누구누군데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대하여 원칙을 세워놓고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자, 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말씀 편에 서자,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교회 편에 서자는 겁니다.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면 그것에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동의를 구하면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교회를 파괴하는, 비난하는 말을 하면 저는 그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25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나 똑같은 입술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서 인생을 빛나게 하는 사람과 고난이 거치는 돌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매사 원망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떠오르는 지혜가 있어요. 기도하고 난 후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읽은 말씀과 또 들은 설교에 민감하셔야 돼요. 거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도한 이후엔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로 주시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그것이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이 차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차이도란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어느 권사님의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질병으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세요. 이미 일어난 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저는 기대감으로 올라옵니다.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질병으로, 자신의 질병으로, 가족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십니까? 원인이 누구에 있느냐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망하게 되어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뭘 일으킵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여러분 손해를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세요? 도저히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고난은 어찌 보면 용광로 같습니다. 매우 뜨겁습니다. 버려진 돌도 조각가에 손에 붙들려 쪼아지고 부서지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시려면 훈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십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쓴물을 만날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쓴물은 우리에게 위기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기회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적 가치관의 근원인 말씀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들어서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들음이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 들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게 될 때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나 들을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상대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연결시켜주면 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자연에 있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걸 보면 어미새가 이 먹이를 물고 아기 새들에게 가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아기 새들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다 감겨져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는 못해요. 근데 어미 새가 나는 소리를 듣고 입을 들려서 그쪽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들려오는 말씀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할 일이 무엇이에요? 기도가 아니면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는 백성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은 원망이지만은 백성은 원망했지만은 지금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이 원망하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지도자상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들도 왜 원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원망이 백해 무익해요. 그 원망이라는 것은 상황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켜요. 기도는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만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성도들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는 매우 잘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성도들은 이 익숙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듣는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들어야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 잠잠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호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화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5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6절을 이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삼스럽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결과적으로 홍해 앞에서 죽을 뻔했고 가까스로 죽음을 면했고 광야로 나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가고 다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맞지한 말이에요. 별로라는 생각은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 마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시험이요, 테스트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대해서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험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래도 너희가 변함없이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시험이 왜 주어집니까? 우리가 학교를 다닐 시절에 보면은 시험을 즐기는 분들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오면 우리가 부족했던 면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부족한 면들을 더욱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마라의 시험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을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26절 하반부에 나와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다시 내 앞에서 이 말씀과 이 하늘의 규례와 이 계시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붙들고 산다면 다시는 너희 인생에 질병이 없게 할 것이고 비록 질병이 오더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잠언 3장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매일 비타민 챙기시고 보약 챙기시는 것보다도 매일 구약과 신약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건강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치료한 것도 믿으셔야 돼요. 인생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단으로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 속에서 얻은 해답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시지 못할 이 쓴 물에 대해서 해답은 그리 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해답이, 기도하니까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변화됐습니다. 이제 상황의 치유가 비로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순간에 다 상황의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분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망을 그치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엘림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이라는 굉장히 낯선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엘림으로 오아시스를 인도하십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런 구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쓴물을 마시는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리고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 우리의 고통의 순간이 변하여서 기쁨이 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엘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아시스인데, 여러분 엘림의 뜻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가에서 그들을 인도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느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데, 엘림은 능력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까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때때로는 쉴 수도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반석의 엘림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이런 엘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쓴물을 마시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이 오히려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생의 시련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어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 크게 변화가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지요. 여전히 광야가 덥고 여전히 광야가 추워요. 여전히 물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말씀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셔야 돼요. 이미 함께 하심을 징조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홍해가 열렸던 광경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들은 그걸 잊었어요. 잊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홍해의 은혜를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했던 사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마라의 쓴물 가운데 원망한 인생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마라의 물이 변했던 순간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순례를 여러분이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라를 떠나고 10km가 지나고 엘림이 왔다고 했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27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사막에도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12개, 그늘 한두 개도 귀한데, 그늘이 지금 7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원망해요. 왜입니까? 단순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림을 우리가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엘림이 몰랐어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엘림은 반드시 마라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음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마라를 만날 겁니다. 호렙산이 끝나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가 계속해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영광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이지만 여전히 마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힙니다. 애매하게 오해도 받아요. 질병으로 고통의 늪속으로 더 우리를 끌어내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감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죠. 눈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교육의 문제 때문에, 결혼의 문제 때문에,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유혹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백성의 자리에 서시게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모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인생의 순문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멈추지 말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기억하시지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 고독한 선교자로 나와요. 갈매기들이 해변가를 조금 날아서 겨우 먹이를 찾아서 먹고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배가 고파지면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그것밖에는 갈매기가 더 이상 날아갈 곳이 없어요. 그것이 갈매기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꿈을 가진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도전을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더 높이 날 수 있지 않겠니?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겠니? 내 친구들은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지고 속닥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갈매기들은 조나단이 미쳤다고 그를 그 무리에서 내어 쫓고 말 그를 추방합니다. 이 조나단이 슬프죠. 그 슬픔은 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커다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지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이 조나단은 슬퍼하게 있는 겁니다. 더 높이 날 수가 있는데, 더 멀리 갈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그어놓은 한계 이상으로 더 이상 자기네 삶을 처단해버리고 더 전진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저들의 짧은 안목에 대한 슬픔이 이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갈매기의 꿈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이라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슬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떠나셔야 돼요. 지금 힘든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마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 엘림에서처럼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앞에서 부도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련으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의 시련을 만날 때 불신앙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진실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그 응답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쓴물이 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호렙의 거룩한 여정을 오르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넘쳐 사모하시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신 우리 감독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청성으로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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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일 새벽에 우리를 하여금 단잠을 잠하게 하여 주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우리의 잠을 깨워주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받을 품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일깨울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쓴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못했던 엘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유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갈기짜이 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이 위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을 향하여 녹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두 발과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심령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매 새벽마다 호렙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령의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지혜도 갖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반드시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체가 녹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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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